정말 이게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게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합니다. 정권이 바뀌는에 따라서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저게 할 짓이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또 다시 쫓겨날 거 생각하니까 정권 말기에는 더 그야말로 악랄하게 현 정권이 유지되어야만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또 정권이 바뀌면 거의 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또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고 하는 이게 과연 언론사냐.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언론 그 이쪽에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 또 가장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 그런 분 어디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분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 우선이 아닌가. 뭐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킨다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로 전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다. 2012년 MBC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의 정보를 열람한 것을 묵인, 조장, 방조하여 2016년 손해배상 지급 판결도 받았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정자 신분에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성권 침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킨다서 그런 거 안 할 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극우적 언론관으로 퇴출당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임명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해촉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퇴출시키고 스스로 다시 오늘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청문회 통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고 만약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후견으로 그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임기 한 달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현지 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걸프 위기를 취재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국내 언론사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저희 MBC 국제부 이진숙 기자가 이라크에 입국하는 데 성공해서 오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도착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강경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거리는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1일 그리고 상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날을 기억한다. 저도 참 전면에서 투쟁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버티는 것 자체가 엄청난 투쟁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검찰총장과는 매우 달랐죠.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그 이전의 총장, 검찰총장들은 본인에 대한 탄압이나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흔히 옷 벗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또는 이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